안녕하세요. 메를로랩의 신소봉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스마트 조명을 이용한 수요 반응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자체 기술로 스마트 조명을 아주 저렴하고 경쟁력 있게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스마트 조명이 시장에 많이 확산이 되면 수요 반응 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발휘될 수 있다는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 조명을 보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미있는 어떤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조명을 이용해서 DR 수요 반응 서비스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빌딩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조명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서 조명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조명이라는 거의 특성상 밝기가 10에서부터 100까지라고 했을 때 로가리즘익 스케일로 이렇게 인체가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이상이 됐을 때는 100%까지 갔을 때는 밝기의 변화를 사실상 인체가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고 환경에 그러니까 수요의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최대 20, 30%는 전혀 업무나 그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의 영향을 주지 않고 제어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에너지더라라는 점이죠. 그 점이 이제 스마트 조명이 수요 반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이 스마트 조명이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수요 반응으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냥 뭐 태양광이라든지 발전량의 변동이 심할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원이 될 거라는 그런 포인트가 이제 이 스마트 조명의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그 창고나 혹은 저기 거리, 가로등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다양한 조명들이 조명업계에서는 스마트 조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게 확산되면 될수록 잠재적인 패스트 DR 자원의 확산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메를로랩은 이런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좀 저희가 가진 아주 간단한 조명을 이용해서 국민 DR을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이냐고 하면요. 저희가 가진 제품의 특징은 이 전구나 간단한 방등 하나만 설치하면 이게 이제 스마트 전구인데요. 이게 당연히 에너지를 제어는 할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가전들도 제어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구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여기 있는 에어컨이 제어되고 TV가 제어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국민 DR로 이렇게 봤을 때꽤 유용할 수가 있는 포인트는 단순한 스마트 조명은 보통 가정 내에 10와트에서 500와트를 제어한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에어컨이나 TV, 뭐 이런 다양한 가전까지 제어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한 사이트에서 조명 하나로 제어 가능한 에너지가 10배, 적어도 몇 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한번 이걸 국민 DR 서비스로 가능한 어떤 전용 스마트 조명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기획을 할때 고민한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가 진짜 말이 되느냐. 사실 국민 DR이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 DR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상 단가를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발동 횟수를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렇게 꼬리가 몸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을 한번 저희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서비스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조명을 이용한 스마트 홈 서비스입니다. DR 서비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스마트 홈 서비스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서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유료 돈을 주고서라도 쓰고 있는데 DR을 가입하면 이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 하면 가입 전환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홈 IoT 시장 역시도 초기 단계고 아직 많이 확산이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어떤 유료화할 만한 지능형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장기적 과제인 거죠. 당장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또 이제 이거를 가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뭘 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제품의 할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선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이 DR 그냥 이 스마트 전구나 스마트 방 등을 구입하는 고객은 10만 원을 낸다고 한다면 DR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DR이 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저희는 이제 소매 B2C, B2B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분석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DR을 설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했더니 몇 달 뒤에 이제 리워드가 페이먼트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흥미를 갖겠죠.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선보상, 이 제품의 할인이라는 선보상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제품의 어떤 세트가 스마트홈 세트라고 해서 방등이 있고 스위치가 있고 플러그가 있는 이 세트인데 이거의 원래 정가는 24만 원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근데 DR 가입자에 대해서는 25% 할인을, 선 할인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이미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세트를 이용해서 초기 국민 DR을 가입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시나 뭐 서울시나 뭐 특별한 시에 관심이 쌓는 에너지 정책과를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막상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허들은 이 AMI가 보급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이 이 제도나 혹은 이 할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하더라도 당장 DR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물론 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거래소에서 오는 신호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그거를 저희 서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계산해서 리워드를 주는 주체는 한전에서 관리된 이 AMI 결과 가지고 그거를 주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제대로 AMI를 보급하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걸 미리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희의 지금 현재 제품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서비스 자체는 앱 기반으로 조명 제어, 가전 제어 하는 거는 저희 조명만 사면 무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사실상 라이프스타일 자체의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혹은 홈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조명만 설치하면 이것들이 되는 게 저희의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가치가 올랐을 때 유료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확산시키는 어떤 파일럿 성격의 그런 고객이 아닌 저희 자체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서 가입한 고객들이 특정 시점에 무료로 DR로 다 참여해서 전환이 되면 순식간에 이제 DR 참여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몇천 가구, 몇만 가구에서 수십만 가구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 국민 DR을 통해서 이 DR 산업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부분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년에 발표한 향후 10년 동안 스마트 조명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플랜입니다. 로드맵인데 큰 틀에서 보시면 그 기존의 CFL이 이렇게 보급됐다가 LED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 과정은 성공적으로 했고 이거를 다시 3차 물결로 해서 스마트 조명으로 하겠다는 물결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장래에
DR이 가능한 리소스가 늘어난다는 측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에너지 산업을 생각하시는 여러 뭐 정책 결정자시라든지 업계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스마트 조명이지 DR이 되는 조명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스마트 조명의 그 컨셉을 적극적으로 이 에너지 공단에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 조명은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포인트는 그냥 센서가 들어간 조명 혹은 블루투스로 되는 그냥 제어되는 조명 혹은 뭐 리모트 컨트롤러까지도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실제로 만약에 3차 웨이브에서 그게 대다수가 깔려버리면 이 리소스들이 절대 DR로 사용될 수가 없고 DR로 전환되는 시기를 더 늦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에너지 공단에서 이 스마트 조명을 보급해야 된다는 그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잘못하시면 그 TR로 전환되는 거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잘 보시고 저희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라 적어도 그냥 DR이 되는 조명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때부터 보급하자고 하면 산업적인 허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중에 DR로 전용이 될 수 있는 리소스가 되려면 여기서 서버 정도는 붙여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시범적으로 올 초에 서울 메트로타워에 설치한 이 조명이고요. 이미 상업용 조명, 이게 사무실용 조명도 이렇게 색온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도가 제어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서버에서 신호가 오면 1초 안에 그냥 제어가 되는 시스템은 이미 기술적으로 저희가 다 완성이 돼 있고 이 시스템의 특징은 별도의 선 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LED 조명을 갈아 끼우는 것과 동일한 가격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이미 저희가 시장에 출시를 했고 저희 말고도 또 저희가 이런 주변에 있는 조명 회사들에게 저희 시스템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해서 확산이 될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롱텀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설명드리자면 에너지의 양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얼마나 많은 자원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DR에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건 이 X축입니다. 뭐냐면 이게 가정용 서비스가 준비됐느냐. 그게 준비가 제대로 됐을 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확산이 된 다음에 그거의 결과로 에너지는 모이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 조명에서는. 마찬가지로 빌딩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들이 충분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를 모으는 거고 그 에너지가 많이 모이면 신뢰도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 개별 개인이나 빌딩의 조명 사용 그 어떤 변동성, 불확실성은 높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 모았을 때는 이건 충분히 컨트롤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나중에 이 서비스가 확산된 인프라를 이용해서 BM을 만든 회사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신다면 즉 스마트 조명을 얼마나 잘 초반에 이 DR 측면에서 잘 고민한 스펙이나 그러니까 뭐 성능 같은 거를 반영을 시켜놓느냐가 이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자로서 민간 사업자로서 저희가 할 일은 꾸준히 일단은 후속 제품을 개발할 때도 DR이 가능한 이런 서버 연동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게 저희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이 DR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조명을 사고 그다음에 저렴한 조명을 사는 게 그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 뭐 구매 욕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서 마진을 많이 취하게 되면 확산 속도가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상 이 저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플랫폼화 시켜서 조명회사에 빨리빨리 공급을 하는 그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뭐 앞서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요 AMI의 지속적인 보급과 관리와 함께
사실은 스마트 조명 쪽에 좀 관심을 두셔서 그게 적어도 향후 DR 전용을 언제든지 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 주시면 아마 큰 성과를 얻으실 거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퍼블릭 지자체나 공공기관 쪽에서 이런 기능이 들어간 조명을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면 사실상 조명산업의 혁신도 일어납니다. 조명산업이 대단히 지금 어렵거든요. 중국산 저가 조명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금호전기라든지 이런 조명회사들이 어려워져서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외국에 있는 조명회사들도 새로운 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벌써 외국 회사들은 이제 DR 쪽에서 에너지 쪽으로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곧 에너지 산업과 연동된다는 건 거의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IoT 산업까지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메를로 랩이고요. 저희 회사, 저희가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편하게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